세 번째 마디에 D9에 있는 라인하고, 네. 그 다음에 일곱 번째에 있는 또 D9에 있는 얘네들만 자연스럽게 연주가 해결이 된다면, 네. 이 패턴은 뭐 끝났다 할수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주를 해드리면, 네. 자, 갑니다. 바로 네. 카운트 없이. 맞죠? 네. 반칸 내려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오케이. 자, 이런 상황입니다, 여러분. 근데 저는 네. 이 곡을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니까 네. 이게 우리나라 이그 가요 중에 뭐 이런 리듬이 비슷한 없을까? 느낌이 없을까? 네. 희철 씨뭐 생각나는 가요가 없을까요? 이 리듬에?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는 리듬이 많지가 않아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, 이게. 저는 그냥 가까운 데서 한번 찾아볼게요. 가왕 조용필이 띄워드립니다. 대전 블루스. 맞을래나 모르겠네. 일단. 하지만 이게 근데 둠따 뽕 이렇게 갔으면은 또 나는 간다 말도 없이. 근데 노래하다 보니까 약간 함중아 형님으로 자꾸 가네. 약간 이걸로 가는데 왜 이러지? 함중아. 야, 죄송합니다. 네. 자, 뭐 여러 가지 이런 리듬의 곡들이 있지만 요즘에는 사실상 이런 곡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네. 세디따늄으로 이루어진 곡들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디따늄으로 이루어진 일단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가요부터 뭐 한번 뭐 비록 뭐 스타일은 네. 약간 트로트성 전통 가요 스타일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 리듬을 그냥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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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. 자, 희철 씨, 이번에는 네. 우리가 이제 또 바리에이션을 또 생각 안할 수가 없죠. 우리 네. 바리에이션의 세계로, 네. 자, 바리에이션의 세계로 돌입해 보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 첫 번째 바리에이션은요, 네. 그 베이스 패턴의 굼밥 배우 굼밥 이 옥타브 위에 네. 있는 음을 고음만 우리가 핑거 연주하는 상태에서 플로그로 연주한다. 아, 그 옥타브 음만 그렇죠, 플러그로. 그렇죠. 네. 자, 일단은 뭐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One, two, three, four. 야, 근데 이 뜯는 게 지금은 핑거 연주하면서 옥타브만 뜯어야 되니까 그렇죠. 아주 그냥 살짝 뜯으셨잖아요. 그렇죠. 네. 약간 요 정도. 이게 힘 조절 잘못하면은 그렇지. 이런 식으로 되게 쉬운데 이렇게 살살 뜯는 걸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쉽지가 않네요, 이게. 약간 그 굉장히
좋아하는 사귀는 오빠가 있어요. 근데 그 오빠가 어머니가 오셨어. 네.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여학생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죠. 근데 이제 이 오빠한테 내가 왔다는 거를 창문 너머에서 이제 알려드려야 돼. 그럴 때 이제 오빠, 오빠 이 정도. 오빠 나 있어. 이런 정도. 그러니까 오빠 이걸 잘못해갖고 오빠 이러면 이제 유리창 깨지고.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해? 뭐 이런 난리가 나겠지 이제 엄마한테. 너 왜 우리 희철이 만나니?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지. 네. 약간 그런 느낌으로. 아, 저희 어머니는 되게 네.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고맙다. 그럼 좀 세게 뜯어야 되겠다. 이런 식으로. 아. 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네. 가볍게 옥타브 위에 있는 A 노트만 살짝 이런 식으로. 네. 오빠, 오빠. 아, 이런 느낌. 자, 그리고 두 번째 바리에이션을 설명해 드리면, 네.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슬랩. 아, 전부 다. 이제 맘놓. 근데 이게 곡 분위기가 그쵸. 일단은 블루스 계열의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아무리 슬랩을 한다 해도 이게 무슨 뭐 미친 듯이 개거품을 뭐 뜯으면 큰일 나요. 집주인하고 엄마하고 동시에 나와서 뭐 머리구덩이 잡는 상황이 된다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연주를 해 드리면 네. 가겠습니다. Yeah. 이런 느낌. 이런 느낌. 네. 일단 연습도 연습이지만 네. 뭐 합주 상황에서 앙상블 합주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아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어떻게 플러킹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마 감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네. 가장 빠른 길이에요, 사실. 아 네. 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. 이 핑거를 연주하는 상태에서 네. 옥타브 위의 음을 탭으로 좀 더 영어의 베이스다운 멘트로 말씀드리면은 귀싸대기 주법으로. 근데 귀싸대기가 이제 밉거나 뭐 증오한대거나 뭐 굉장히 뭐 꼴보기 싫대거나 이래서 하는 귀싸대기가 아니라 네. 이제 약간 귀여워서 이렇게 톡 치는 듯한 이런 느낌. 아, 그러니까 귀싸대기라는 말은 이런 느낌으로. 약간 어감이 너무 센데. 어감이 좀 지금 센데. 말씀하시는 건 아주 앙증맞은데요. 그렇죠. 네. 예. 한번 일단 연주를 한번 해드려볼게요. 자, 원, 투, 쓰리, 포. 내가 맞는 것 같지? 귀싸대기. 네. 자, 귀싸대기인데 이제 사실 이게 탭이 뭐 인덱스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네. 뭐 인덱스가 나는 싫어. 나는 미들 핑거가 좋아 하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너무 깜짝 놀라지 않게 네. 적당한 그 탭으로 연주가 돼야 된다. 네. 때리는 위치는 뭐 네크 위를 치셔도 좋고 지판 위를 해도 되고 뭐 네크와 프론트 픽업 사이 네. 손바닥 전체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. 손가락 끝으로 그렇죠. 연주를 하시는 끝으로. 네. 그게 이제 그 영혼의 베이스의 이제 귀싸대기 주법의 이제 비밀이기도 하죠. 네. 네. 근데 가끔 이제 뭐 이 손바닥 한 전체를 사용할 때도 있고. 네. 근데 대부분은 이제 뭐 이런
식으로 이제 네. 연주를 하긴 하죠. 아 이게 멀리서 보면 근데 이제 진짜 손바닥으로 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일종의 뭐 약간의 마법 페이크 페이크랄까 날구라라고 봐야죠. 날구라. 네. 하지만 그 날구라 속에는 네. 항상 그 진심이 숨어 있다는 거, 네.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오늘 희철 씨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참 참 설명하기 참 만만하지 않고 네. 여기다 뭐 어떻게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아주 구성을 아주 아기자기하고 아주 아주 명랑한 분위기로 하기에는 굉장히 난감한 오늘 86페이지의 R&B 2였었어요. 네. 그래도 어떻게 잘 넘어간 것 같은데 네. 이러한 그 패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옥타브를 플러그를 하는 이거 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옥타브만 귀싸대기 주법으로 이렇게 바리에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네. 또 다른 그런 그 아주 맛을 이 그 셋 있다는 표를 느끼면서 연주하는 네. 이 베이스의 어떤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자 오늘 시간이 또 많이 지났어요. 그렇네요. 네.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